보시는 대로 놀랍게도 운전자가 없습니다. 항상 운전에 신경을 쓰지 않고도 웬만한 것은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준다든지. 아, 기주 씨가 보내주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드라마 현장에 그 삼성 동기분들이 간식차 보내주고. 아, 받아보고 싶네요, 커피차. 제가 저한테라도 하나 보내려고요, 그냥.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 정말요? 어디로? 네, 집 앞으로 보내드릴게요. 집 앞으로요? 형이 저희 집 앞으로 보내줄 테니까 주는 분들 한번. 아, 그 얘기를 듣고 이거를 기주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주 씨 고맙습니다. 제가 다음 촬영 때는 제가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 기주 씨가 그걸 바라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게 이어지길 바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되지? 저희 어제 잠깐 이제 운동을 하면서 네네네. 내일 뭐 해야 했어? 유퀴즈 하는데 내일도 나와? 라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100kg 끝 아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약간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지금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최호 아버님. 아니, 좀 닮으셨어요? 아, 예, 느낌이 있으십니다. 아, 예, 예, 느낌이 있습니다. 앉으시죠? 네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 복장이 멋있으십니다. 야, 일단 복장이 상당히 저 이게 눈에 띄시는데요. 네.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예, 저는 한 40여 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강속에 살고 있는 저기 자원봉사의 전설. 작은거인 이철입니다. 아, 자원봉사의 전설. 네. 작은거인. 네. 네, 강서구에 살고 있어요. 제가 강서구 화곡동 출신입니다. 어, 그러세요? 예, 예, 예. 어이구, 어쩐지 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슷하다고 그러시네요. 어, 강서구 이제 화곡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아, 화곡. 예. 관심이 없어. 아니에요. 예, 예. 아, 의상이 일단 좀 굉장히 좀 강렬하신데. 네. 평소에 교통 정리하실 때도 이 복장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제가 이제 키가 좀 왜소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차들이 저보다 커요. 위험도 좀 딸고 하는 봉사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색깔로 옷을 만들어서 또 입어봤는데 네네. 빨간색이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어르신들은 제가 통장 일도 한 20년을 봤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반장 아저씨 빨간 옷이 아, 어울리신다. 홍반장 네, 어울리신다. 네. 워낙에 오래전부터 이렇게 좀 해오셨기 때문에 네. 별명도 많이 있으시죠? 제가 이제 키가 이제 작다 보니까 이제 항상 까치발을 들어요. 아, 그러시구나. 어떻게? 아, 이제 이렇게 이제 항상 살다시피 이게 까치발이 이게 늘 습관 내려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하는데 늘 습관 내려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하는데 네. 방화동 마이클 잭슨이라고 이제 저를 아, 방화동 마이클 잭슨 네, 네.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한번 살짝 한번 부탁을 좀 드려도 됩니까? 네, 네, 추워드리겠습니다. 이제 워밍업을 좀 한 다음에 네, 네. 이제 저기 차 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차가 옵니다. 옵니다. 네. 아, 빨리 지나가라. 자, 쳐주시고. 어, 이거는 뭡니까, 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신호가 바뀌려고 하니까 서행으로 천천히 오세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자, 하고 신호가 바뀌어서 좌회전, 네. 우회전 가는 차가 옵니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오면서 이제 직진 차들은 세워놓고
제가 이제 이건 뭐예요, 이거? 아, 요거는 이제 방향지시등 깜빡이라고 그러죠. 아, 이걸 좀 켜라. 예, 깜빡이를 켜주면서 이제 웃어줍니다. 그럼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이렇게 또 답례를 해드리고. 아, 이게 수신호로 예, 이게 예. 다 이런 게 되는군요. 네, 그럼 이제 건너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이 학생들 꼭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 바뀌더라도 좌우 살피기 알았지? 아... 지금 신호 바뀌었는데 차 가는 거 봤지? 너희들은 이 나라의 보배야. 절대 다치면 안 돼. 알았지? 어, 공부 잘하고. 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아유, 우리 선생님도 나오셨네.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 선생님이 매일 나오세요. 아, 예, 어우, 예. 다른 학교들은 잘 안 나오는데 이 학교는 이 선생님이 참, 매일 나오셔서. 횡단보도인데 너무 오래 했지. 선생님, 늦어가지고 지금 수업 시간이 늦어가지고. 아,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아이고, 우리 선생님. 숙제 학자, 스마트!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야.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와. 인사들을 진짜 잘했어. 이거 착해. 아주 훌륭해. 아이고 이뻐. 야, 이 학생 잘하면 아주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 야, 인사를 너무 잘했어. 원래는 그럼 어떤 일을 좀 원래는 제가 저기 문방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투가 이렇게 좀 따뜻하시구나. 네. 어린이들하고 조금 네. 교류가 좀 많으시니까. 아하, 그때 이제 와서 100원짜리를 사든 200원짜리를 사든 이제 그냥 둠으로 100원짜리도 주고 200원짜리도 주고 막 줘버린 거예요, 제가. 에? 나중에 이제 그 우리 여보가 결선을 하려고 결선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남아야 될 돈이 적자가 나는 거예요. 천천히 살펴보니까 저놈의 아빠가 그냥 막 오는 애들마다 그냥 뭘 하나 줘서 보냈지 그냥 안 보내는 거예요. 아, 왜 그러셨어? 아니 문방구가 남아야 장사가 되는데 영업이. 그걸 알고서는 여보 남자는 바깥에 가서 큰일을 해야지 돼. 그러면서 용돈을 줘서 바깥으로 내쫓아버리더라고요. 그게 봉사가 시작된 거예요. 동네 봉사, 교통 봉사 그 전서부터도 했었었는데. 아, 교통 봉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 교통 봉사는 이제 그 저기죠 그 누님이 이제 그 뺑소니 차에 교통사고로 그때는 이제 보험이 없던 시절이라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치료비고 그냥 나 자산으로 그냥 그걸 했으니까 뺑소니 보험은 잡지를 못했어요. 못 잡죠. 그래가지고 그냥 집안이 다 탕진되다시피 하니까 더 이상 있을 수도 없어서 한 3년 입원해 있다 나오니까 그 후로 휴유증으로 7년을 갔어요. 머리가 아프고 뭐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한이 된 거예요. 누나가 그렇게 된 그 후에 누나가 아파서 저렇게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는 그것을 생각을 할 때 그 도로가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운전하는 사람들이요 보기만 하면 무슨 일 낼 것만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봉사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어서 오세요. 이쁜 애기 어서 와. 아빠 안 계실 적엔 꼭 횡단보도로 건너, 이쁜 애기. 너는 이 나라의 보배야. 절대 다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통봉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이제 누님의 그 네, 이제 네. 사고 이후에 일주일에 몇 번이나 교통봉사를 나가십니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제 봉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더운 날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이 여름에 그 더위에만큼은 제가 약하더라고요. 아, 이게 왜냐면 지열이 또 올라오고 그렇죠. 네, 아우 이거 그리고 매연. 예. 이제 매연 황사 그런 것은 제가 신경을 안 쓰는 게 그건 42년 동안 먹는데 그게 뱃속에 그 잔병들을 죽여주더라고. 이거 병균들을. 그게 어떻게 된 약이 되더라고. 매연 설마요. 예. 매연이 약. 매연이 어떻게 약이 돼요? 아니 근데 체질적으로 그게 체질적으로 건강한 체질이 보면 될 거예요. 그래도 예. 또 이게 많은 분들의 또 예? 예.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네. 네. 이걸 감수하시는 거죠. 네. 이게 건강하시니까 정말 다행이죠. 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와, 그럼 봉사를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봉사가 너무 봉사 많은데요? 봉사 좀 있습니다. 저기 요거는 이제 행정안전부에 이제 예. 저것도 있고요. 여기 뭐 좀 보니까 요거는 평창올림픽. 아, 그거는 이제 제가 평창올림픽 때 우리나라 전체에서 40명 안에 들어가지고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예, 그 기념으로.
잘 요거는 보니까 뭐 서울 남부지방 네. 겸, 검찰청. 네, 검찰청 법원을 뭐 네, 검찰청 법원을 뭐 다 겸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와, 이거 뭐? 아이고, 이거 너무 재밌네. 아이고, 야, 이거 뭐? 검찰청, 뭐, 야. 법무부. 야, 이거 뭐, 의리의리 하십니다. 굉장히 유쾌하신 것 같아요. 아유, 예. 아, 이게 이제 스마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스마일. 네. 아, 이거를 스마일이라고 네, 한다고요? 네. 이제 스마일을 왜 이제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제 이 웃는 낯. 웃는 얼굴로 해서 아침에 이제 거울을 한번 보면서 웃는 얼굴로. 웃는 얼굴로. 이제 모르는 분이나 아는 분이나 그냥 무조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낯선 분들은 어, 저 아저씨가 언제 날 봤다고 인사를 해? 예, 이제 앞으로 또 볼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보면 어, 안녕하세요. 먼저 뵀죠? 예, 이제 구면입니다. 자꾸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밝은 인사, 네. 네, 밝은 마음 이런 거 참 그 요즘 또 그리워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